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덥겠어요. 더운 날씨에 많이들 힘드시죠? 제가 오늘도 저희 꽃밭에 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조금이라도 행복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꽃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꽃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꽃이 월동이 되고 안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 겹 대모루 정말 예쁘죠? 요거 보시고 예뻐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모루 꽃들이 보면 요 아이는 지금 겹이에요. 겹으로 피는 아이인데 요것도 색깔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저는 흰색이 예뻐서 흰색이랑 좀 빨간색을 데리고 왔는데 빨간색은 가버렸어요. 초록별로 가버리고 요거는 진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요거랑 요거는 호시예요. 겹이 아닌 호수로 피는 아이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꽃 피어 있는 아이들, 제가 이런 걸 정리를 싹 해주면 좋은데 못 해줬네요. 요렇게 요것도 흰색이에요. 그래서 요거 호시랑 요거 흰색이랑 지금 여기 빨간색 요것도 홋 요렇게 지금 피어 있네요. 이게 요것도 색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요 아이는 월동이 안 돼요. 노지 월동은 굉장히 힘들고 또 요거를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또 베란다에서도 또 요거를 또 겨울 내내 이렇게 키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는 요 아이는 한번 겨울 오기 전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면 요 아이를 한번 올해는 저도 요 한번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요거는 요런 아이들은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3,4천원? 4천원 정도? 이렇게 주시면 또 해마다 예쁜 꽃을 볼 수 있으니까 번거롭게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마다 또 새로 나오는 꽃들도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지 월동이 안 된다는 거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벨가못이에요. 벨가못이라고도 하죠. 요 아이는 월동이 짱 잘 돼요. 월동도 잘 되고 번식도 잘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화단이 좁으신 분들은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키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화분에 담지 않았어요. 그냥 키우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요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퍼지면 퍼지는 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 벨가못은 번식도 잘 되죠. 향기도 좋죠. 꽃도 예쁘죠. 요것도 저희는 빨간색 요거 같이 있잖아요. 요런 색깔도 있고 작년 가을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은 빨간색. 이 아이들이 핑크색은 지금 저한테 온 지 지금 3년 차이고요. 벨가면 이 빨간색은 작년에 제가 데려와가지고 월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월동이 굉장히 잘 돼요. 아, 향기가 진짜 좋아요. 허브 향이 나거든요. 향기도 좋고. 요 꽃도 여기 한 가지에서 지금 요 겹까지에서 지금 꽃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꽃을 요것도 계속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빨간색도 예쁘고 핑크색도 예쁘죠. 벨가못 요거는 월동이 아주 잘 된답니다. 요것도 은낭극화 요것도 월동이 잘 돼요. 아주 기가 막히답니다. 꽃도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무도 그렇게 여리여리하지만 겨울에는 요게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요게 잎이 줄기가 다 말라요. 없어져요. 요런 아이들은 다 없어졌다가 뿌리가 월동이 되는 거죠. 뿌리로 월동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저 잘 살아있어요 하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올라오는 은낭극화랍니다. 은낭극화 진짜 꽃을 보면 볼수록 요 보세요. 꽃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은랑극호도 요것도 요것 베란다에서 키워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은랑극화도 얼동이 굉장히 잘 된답니다. 아, 그리고 요거 기생초. 요거 기생초죠? 요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면서 씨앗이 떨어져요. 씨앗이 떨어지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요렇게 송송송송 하고 올라온답니다. 여기 지금 제가 6촉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여기 담장에다가 한 6촉을 이렇게 심어 놨더니 어때요? 여기 한 여기 요 자리엔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촉이 네 개 네 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그래서 얘는 씨앗으로 월동돼서 다음에 이렇게 깨어난답니다. 그리고 이거 란타나도 노지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금 화분에 이게 심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땅에 심은 게 아니라 얘를 왜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얘를 또 들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심어 놓으면 뿌리가 너무 왕성해 가지고 그 아이를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또 아픔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싫어서 이렇게 화분째 땅에다 묻어 놨답니다. 그냥 화분에 심어주면 왜 그냥 위로 올려놓지 왜 묻었냐고요? 요 아이가 또 물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화분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물거품이 더 심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땅에 묻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란타나는 노지 월동이 아닌 베란다에서 이렇게 월동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 아이는 제가 바짝 자를 거예요. 이제 꽃이 어느 정도 피고 나면 장마 때 이제 하나씩 삽목도 해놓고 이제 요거를 아주 자그마하게 외목대 토피어리로 만들려고 요걸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란타나는 요지 월동이 불가능해요. 요거는 비늘풀 꽃이랍니다. 비늘풀 꽃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얘야말로 얼어 죽으라도 안 죽고 엄청 잘 살아 있답니다.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꽃도 예쁘다 그러고 요건 진짜 번식도 또 잘해요. 번식도 잘해서 나눔하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랑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쁜 꽃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비늘풀 꽃인데요. 이게 비누 만드는 재료에 사용되는 그런 나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꽃 예쁘죠? 이렇게 연한 핑크색을 띠고 있는 요 비늘풀 꽃. 이것도 월동 굉장히 잘 된답니다. 요거 미역치죠? 미역치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돼요. 요것도 월동이 잘 돼가지고 요것도 저희 꽃밭에서 월동하고 깨어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꽃이 적고 아직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아이들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별로 이쁘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뽑아버릴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꽃을 핀 거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아주 꽃이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 아주 이렇게 피어있는 아주 잔잔한 꽃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꽃이 피어진답니다. 그래서 요거 미역치도 굉장히 월동을 잘한답니다. 그냥 얘는 막 키워놔도 그냥 키워놓고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이렇게 잘 자라주네요. 그리고 요런 찔레 장미들 있죠. 장미는 다 월동을 잘 하죠. 그리고 특히 요런 찔레 장미들은 요거는 지금 웨딩 찔레이거든요. 요런 찔레 장미들은 아주 월동 찔레 장미는 월동 최고인 거 알아주죠? 지금 저도 몇 종류가 있어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이 월동을 굉장히 잘 한답니다. 정말 예쁘죠? 오늘은 더 많이 이렇게 피어주는 것 같아요. 웨딩 찔레입니다. 월동 굉장히 잘해요. 요거는 아스타, 지금 꽃핀 아이가 없어서 지금 요거, 여기 지금 하나가 있어서 요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스타도 월동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렇게 월동하고 깨어난, 아스타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이제 자라면 순을 쳐져가면서 키우면 요 아이들이 아주 밥도 풍성하고 키 그렇게 큰 게 싫으시면 잘라져가면서 키우시면 이렇게 꽃도 많이 보고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아스타. 요것도 국화과인데 요것도 월동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스타도 이렇게 월동을 잘하고요. 요거는 꿀풀이에요. 꿀풀. 꿀풀꽃 저한테 이렇게 흰색이 있는데요. 요 아이도 월동 굉장히 잘한답니다. 꿀풀. 요렇게. 이거는 지금 백이롱이잖아요. 백이롱은 요 아이들이 씨앗으로 요 아이가 월동을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받아놨다가 봄에 이렇게 다시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해마다 1년생이라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보는 아이예요. 요거는 월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이롱, 봉숭아, 채송아 요런 아이들은 씨를 뿌려서 키운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시타 데이지예요. 사시타 데이지도 월동 굉장히 잘한답니다. 아주 요거는 꽃이 정말 예뻐요. 꽃들이 다 예쁘죠. 근데 요것도 진짜 요거 사시타 데이지 카페가 있을 정도로 요것만 키우는 그런 카페도 있는데 정말 예쁘답니다. 사시타 데이지도 월동 굉장히 잘한답니다. 요거는 뱀무예요. 뱀무. 뱀무도 월동을 굉장히 잘해요. 저도 잘 몰라서 요거를 작년에 베란다에 들여갔었는데 요것도 월동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네요. 아우 벌레들이 너무 많아. 러브벌레. 아우 너무 많아요. 요거 진짜 예쁘죠. 지금 저희는 꽃이 늦게 피고 있어요. 늦게 이렇게 예쁘게 피어지는 뱀무. 요것도 월동 굉장히 잘한답니다. 이거는 노르오즘이에요. 노르오즘. 지금 이제 저가 꽃 피고 있는 건 지금 이렇게 핑크색, 지금 빨간색도 있고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월동에서 깨어난 아이예요.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진짜 핑크색 너무 예쁘죠. 노지에서 크니까 하우스에 있는 아이보다 좀 더 색깔이 진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죠. 노르오즘이에요. 꽃이 어쩜 이렇게 아주 아까 미역지처럼 잔잔한 꽃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피어지네요. 노르오즘 월동 짱 잘합니다. 그리고 이거 낫달맞이. 낫달맞이도 월동을 잘한답니다. 저희 꽃밭에 핑크색 그것도 월동을 해서 지금 저쪽에서 꽃이 피어주고 있고요. 이 노란색도 낫달맞이도 이렇게 월동을 아주 잘한답니다. 요거는 아마 미니 장구채인 것 같은데 요것도 월동해서 깨어난 아이예요. 꽃이 이렇게 잔잔해요. 아주 그냥 쬐끔한 잔잔한 아이라서 이렇게 월동을 하고 이렇게 깨어난 아이예요. 요 버들 마편초는 씨앗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씨앗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요거 있던 자리는 얘도 또 씨앗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많이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버들 마편초도 해마다 한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볼 수 있는 꽃이랍니다. 이것도 그냥 심어 놓고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씨를 퍼뜨려 놓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고 그런 매력 있는 버들 마편초. 요거는 씨앗으로 해마다 볼 수 있는 꽃이에요. 아우 예뻐. 이제 꽃송이가 점점 커지겠죠? 요거는 금화예요. 금화도 노지 월동 된답니다. 요렇게 얘는 키가 크지도 않고 요렇게 앉아서 나지막하게 요렇게 지피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크는 금화. 요것도 노지 월동 짱 잘 된답니다. 요거 비댄스는 요거는 노지 월동이 안 돼요. 노란색은 노지 월동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해마다 이제 새로 봄에 새로 이제 나오면 그때 꼭 빠짐없이 심어주는 꽃들이죠. 요거는 노지 월동은 되지 않고요. 또 아쉬우신 분들은 또 베란다에서 이렇게 계속 키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핑크색 비댄스인데 요거는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해서 저도 올해는 그냥 요거 땅에다 한번 그냥 놔둬 보려고요. 그리고 요런 페랭이과 아이들은
요지 월동 짱 잘 된답니다. 이렇게 요거 색깔이 진짜 예뻐요. 요렇게 여러 종류가 저도 페랭이가 있는데 페랭이는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된답니다. 요거는 지금 캄파눌라예요. 캄파눌라. 캄파눌라도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요 아이는 제가 저희 집 베란다 밖에서 한번 키워 봤거든요. 아주 눈이 소복히 덮여 있는데도 요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봄에 이렇게 깨어나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캄파눌라. 이것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마가레. 목마가레는 노지 월동이 안 돼요. 이거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베란다에서 온도 맞춰주면 겨울에도 꽃이 피는 목마가레. 이거는 노지 월동이 불가능하답니다. 정말 예쁘게 지금 아주 싱그럽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핑크색도 빨간색도 이제 피려고 멍울이가 점점 커지고 있죠. 요거는 화이트 캔디. 화이트 캔디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진짜 요게 지금 이렇게 많이 꽃을 물고 있어요. 꽃을 진짜 엄청 많이 보여줄 듯 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씩 피고 있죠. 완전히 하얀 사탕이 달려있는 것처럼 아주 꽃이 그냥 몽실몽실몽실하게 이렇게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캔디. 이것도 노지 월동 짱 잘 된답니다. 지금 접시꽃이 꽃이 다 졌어요. 이제 요거를 잘라주면 또 곁가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그러면 꽃을 또 볼 수 있는데 제가 아직 안 잘라져가지고 꽃은 없어요. 근데 접시꽃도 요거 클레마티스 요것도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저도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늦게서 심은 아이인데 요렇게 꽃을 아주 진짜 하루가 다르게 꽃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요것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된답니다. 정말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놨어요, 저는. 왜냐면 얘가 이제 넝쿨로 자라기 때문에 담장에 심어줘도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뽑을 수 있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너무 예쁘게 피죠? 클레마티스. 이것도 월동 짱 잘 된답니다. 이거는 백두산 털동자. 백두산 털동자. 이것도 월동 굉장히 잘 돼요. 동자꽃들은 다 월동이 다 잘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 와인컵 지선이. 와인컵 지선이도 노지 월동 잘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냥 얘가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크는 아이라서 제가 그냥 여기 화분에다 심어놨어요. 화분에다 그냥 이렇게 심어놓고 그냥 이렇게 키우려고요. 이제 점점 커지면 좀 더 큰 화분에다가 심어줄까요? 근데 아직은 요 화분에 맞기 때문에 그냥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줬고, 그리고 요 아이 꽃을 보시려면 얘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그냥 따주세요. 씨앗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씨앗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꽃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이렇게 따지면 계속 꽃이 올라온답니다. 와인컵 지선이 어디 갔어? 와인컵 지선이 이것도 월동 짱 잘 된답니다. 그리고 이게 청강초롱이에요. 청강초롱 지금 요 큰 나무는 지금 꽃이 다 적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이제 또 꽃을 보면 돼요. 얘도 꽃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주거든요. 요렇게 가지 꽃 진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잘라주면 새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답니다. 요 옆에 있는 청강초롱이거든요. 요 아이들 지금 이제 꽃이 이제 피려고 하는데요. 청강초롱도 월동 굉장히 잘 된답니다. 청강초롱 월동 짱 잘 돼요. 요거는 접시꽃이에요. 접시꽃은 다 아시죠? 요것도 월동 굉장히 잘한답니다. 아유 예뻐.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폈는데 잎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꽃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접시꽃 월동 잘 돼요. 이거는 후룩스. 요거는 후룩스. 후룩스도 월동 굉장히 잘한답니다. 노지 월동 짱이에요. 해마다 풍성히 볼 수 있는 후룩스, 플룩스 다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답니다. 작년에 심었던 리틀로라랑
미스린 가드 이렇게 월동해서 꽃을 올해 풍성히 봤답니다. 이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되고요. 이거 펜시테몬, 이거는 이게 뭐지? 자색, 자색이라든가, 자엽. 자엽 펜스템은 이것도 월동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꽃을 다 봤고, 이제 이거는 새로 올라와서 꽃을 피워준 거예요. 꽃도 굉장히 풍성한데, 지금 꽃 다 지은 아이들은 다 잘라줬고요. 이것도 월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자엽 펜스템입니다. 요거는 꼬리풀이죠. 이렇게 꼬리풀도 이것도 제가 키우면서 월동하고 깨어나서 꽃을 이렇게 봤고요. 지금 또 딱 잘라줬더니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꽃머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새꽃을 계속 볼 수 있답니다. 요 꼬리풀도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요거는 부처꽃이에요. 부처꽃도 단점이라면 키가 큰 게 단점인데요. 키가 커도 얘는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잘 서 있어요. 얘도 번식이 굉장히 잘 돼요. 부처꽃. 꽃 예쁘죠?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키워서 키우면서 한 해 묵어서 월동하고 깨어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리아트리스. 리아트리스도 요거 월동해서 이렇게 깨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리아트리스랍니다. 꽃이 또 피어주니까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굴락을 이루면서 피워주니까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리아트리스. 이것도 월동 짱 잘 되고요. 요거는 지금 범부채예요. 범부채. 지금 아직 꽃은 없어요. 근데 범부채가 지금 제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요것도 월동 굉장히 잘 되고, 오렌지 나리꽃처럼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매력이 있는 범부채. 범부채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답니다. 요거는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도 이렇게 월동해서 깨어난 아이예요. 이것도 저희는 여기가 북부 쪽이라서 남부지방만큼 안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잘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늘바라기는 꽃 종류가 굉장히 많죠. 색깔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린지움 당연히 여기서 월동. 월동 최고랍니다. 이것도 월동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꽃향기가 굉장히 좋은가 아니면 꿀이 많은가. 지금 벌꿀들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 꿀잔치, 꿀따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린지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이건 썬빔, 문빔, 썬빔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피어나는 꽃은 이렇게 핑크색이 피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썬빔 이것도 이것도 이제 코스모스과잖아요. 완전 코스모스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월동해서 깨어나는데, 이제 제가 올라오는 아이들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올해는 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년이면 여기가 밥이 엄청 풍성해질 듯 합니다. 요런 다할리아는 이제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을에 서리 오기 전에 이제 여기 구근 식물이거든요. 뿌리를 뽑아서 놔뒀다가 다음 해에 봄에 다시 심으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다할리아는 노지 월동이 불가능해요. 이런 기린초 아이들은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이게 노란색 꽃핀 그 기린초인데 지금 요 아이들 다 월동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이에요. 기린초 아이들도 굉장히 월동을 잘하고요. 요거는 저기 뭐지? 애기지손인데 애기지손이도 월동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요거 델피늄이거든요. 델피늄도 월동 굉장히 잘한답니다. 요것도 이제 상토 때문에 죽긴 했어도 요 아이도 이제 새로 심어놨더니 다시 이렇게 키는 작지만 이게 꽃이 피고 있죠. 가을에 아니면 장마 때 한번 뽑아서 상토가 있으면 싹 털어주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어요. 이것도 월동 굉장히 잘해요. 오늘은 이렇게 월동 되는 아이들, 안 되는 아이들 제가 키워보면서 월동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새로 심어준 아이가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좀 기대도 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